계세요?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급 호텔에 사는 친구의 집에 초대가 돼가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볼까 합니다. 이곳에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죠. 여기서 이 아파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기에 이렇게 쪽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벽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 쪽문이 있어. 쪽문이, 이 쪽문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옆 동네는 아파트, 이렇게 고급 아파트인데 여기는 완전 상반되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와, 여기 모스크가 있는데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찼네요.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옆에 이렇게 길거리 스트리트푸드 파는 데도 있습니다. 튀김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인도네시아 치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주네 이거. 오, 맛있겠다. 오우, 뭐지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 고기가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 있고 맛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오토바이가 엄청 많네. 여기 이런 길이 있네. 여기는 이제 일로 가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봐요. 약간 우리나라 서울에 그 7, 80년대에 세워진 마을처럼 오토바이만 지나갈 수 있는 길에. 아이고. 작은 상점들도 보이고. 확실히 이슬람 국가라서 히잡 쓴 분들이 많이 보이네. 인도네시아가 인구수로만 따지면 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난 이게 뭔가 너무 궁금해. 음식점마다 있던데. 헬로. 오씨, 뚜껑을 이렇게 했네. 원? 3부. 오, 되게 시원하네. 우와. 3부? 3부? 3부가 뭐야? 아, 처음 봐. 너 3부? 오케이. 땡큐.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시네. 이게 사람들이 가는데 계속 이걸 먹더라고. 약간 한국 알새우찜 맛인데 맛있네. 와, 여기 수로를 보면은 야, 물이 너무 더러워. 너무 쓰레기가, 와,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기 이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그래서 모기가 많은가? 야, 여기도 수로가 엄청 더럽습니다. 헬로. 헬로. 애기들이 항상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해주네.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말 했어. 오씨, 내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나 보네. 아, 이거 보세요. 여기에. 야, 위험한데. 애들이 좀 뛰어놀기에. 뭐가 그렇게 재밌어? 뭐가 그렇게 재밌나? 길 좁아서 길을 후지는 못하지. 야, 여기에. 뭐, 여기 세탁소야? 이렇게 사람들이 사시는구나. 벽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아주 상반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헬로. 헬로. 구아바? 예, 오케이. Your first Korean. 하. So how you feel about Indonesia? Yeah, I'm looking around. This is my third days. Oh, 10,000. Oh, yes. Yeah. How can I say thank you? Indonesia. Terima kasih. Hu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아, 너무 맛있는데? 야, 여기에 아주 스트리트푸드가 엄청 많네. 로띠?
로띠 먹어볼까?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베리 로띠. 아, 오케이. 야, 의자까지 앉아주네. 땡큐. 아, 이게 로띠구나. 빵에다 그냥 발라줘. 와, 여기 길거리 음식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내가 좀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잘 못 먹거든요, 사실. 아, 부드럽다. 엄청 맛있네. 와, 여기 뭐하고구나. 아, 여기서 낚시하고구나 봐. 헬로. 헬로. 와, 여기 뭐하는데요? 오! 뭐야, 뭐야, 비둘 키우는 데인가 봐. 보겠어. 아, 비둘기를 키우네, 애들이. 어, 뭔가 또 재밌는 모습이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돌아다니니까. 이 아파트 안에보다, 왜 바깥에는, 와, 진짜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게 인도네시아의 하수도인가, 상수도인가, 아무튼. 야, 물이 너무 더럽다. 자카르타에서는 이거를 꼭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뭐가 있는데? 뭐야? 여기 묘가 이렇게, 묘가 이렇게 귀 한가운데 있어. 와, 대박이다. 근데 저 뒤에 저렇게 아파트가 떡하니 있는데 이 앞에 바로 이렇게 묘가 있어요. 뭔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묘가 바로 옆에 보이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파트에서. 와, 근데 여기는 되게 죽음이랑 더 뭔가 가깝다? 약간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인데? Please, Indonesian subscribers, please tell me your opinion about to live near the cemetery at your place.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이고, 오이고. 아, 여기는 근데 좀 고급 묘 같고, 여기는 일반 묘? 근데 이 죽음의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조금 기운이 좀 묘하긴 한데, 기분이 나쁘거나 뭐 무섭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야, 근데 묘가 엄청 커요. 와, 엄청 커, 엄청 커. 묘지를 나가는 순간 엄청난 교통 체증이. 와, 오토바이 봐봐. 와, 이곳이 자카르타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네. 묘지 한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아니, 저기 뒤에 보이는 데가 내가 사는 곳이라고. 6시가 넘으니까 다시 이제 이슬람 사원 안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이렇게 항상 매일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이제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